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OCI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목표가가 15만 원인데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상승률 3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텔리안티크 살펴보시면 역시나 현재 목표가 8만 5천 원, 지금 최고가는 8만 2,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0.9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9월 27일에 진입했던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3만 4,2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2.1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먼저 이제 대한항공 좀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연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3주 만에 지금 리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유가 때문일까요?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어디서 저희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3주 만이죠. 네, 네, 지금 연휴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그 사이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뭐 유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뭐 기업 결합에 대한 부분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오게 된다면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좀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뭐 금융투자라든지 보험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면서 수급이 약간 좀 바뀔 만한 좀 조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이제 손절 처리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또 지난주에 또 뉴스가 나왔죠. 이제 뭐 11월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일상으로 복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좀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수급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네. 수급의 흐름이 바뀔 때 다시 한번 좀 진입해보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변동성이 생겼을 때 재진입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오랜만에 공략할 종목들 이제 섹터부터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좀 2차전지 섹터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오랜만에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가장 그래도 핫한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 실적 시즌에 맞게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좀 상승률이 핫했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이제 양극재 소재들 실적들이 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은 좀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분기부터 구체화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미국 투자가 좀 되고 있는 젠5 관련돼서 지금 뭐 지금 계속해서 좀 두각이 되고 있고 삼성 SDI 미국 투자 관련돼서 또 메인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리비안 양극재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과 좀 장기 공급 계약을 좀 맺었기 때문에 조만간 2023년 이후부터 물량에 대해서 또 다시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가시화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좀 2차전지 하면 좀 가장 연결되는 게 좀 전기차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이 좀 상당히 빠르게 커간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올해 내놓은 좀 전기차죠. 그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관련돼서 좀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올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를 좀 돌파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숫자보다는 보급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년 4개월 만에 지금 두 배가 넘어선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좀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좀 있다 보니까 전기차가 좀 상당히 빠르게 팔리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 종식을 좀 선언을 하면서 빠르게 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을 좀 기준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17배 성장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의 성장은 당연히 2차 전지 성장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뭐 ESS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하면 뭐 당연히 전기차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ESS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SS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이제 G2가 좀 상당히 ESS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좀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내 ESS 규모는 이제 3.27GB로 지금 이제 작년 한 해보다 지금 90% 이상 좀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 기준으로 현재 ESS 신규 증설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 늘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7기가와치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2019년 대비 14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CATL 같은 경우는 지난해 뭐 지금 ES 관련된 수입으로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219% 이상 성장을 했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ESS 전용으로 지금 공장을 짓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이러한 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2차 전지 시장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지금 2차 전지 섹터 쪽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는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보고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의 보급 숫자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지금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저는 이제 좀 그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사실 좀 살짝 좀 상승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코스모 신소재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은 268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내년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 실적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은 446억을 좀 기록하면서 올해 대비 66%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NCM 지금 후발 주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NCM5와 6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A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9이 이제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뭐 입지도 당연히 뭐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고객사도 좀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MLCC 인형 필름 관련돼서도 하이엔드급 전장용 매출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증설을 열심히 한 거죠. 이에 따라서 4분기부터 지금 뭐 신규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한 1,500억 매출 기반을 좀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좀 NCM 관련된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MLCC 인형 필름이 좀 동반 호조가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좀 보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딱 전고점까지만 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가는 좀 5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4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코스모 신소재 목표가 5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